안녕하세요. 아. 오늘 맨투맨 3화 김지웅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정준구라고 합니다. 예. 네, 저희 소개보다 일단은 네. 게스트분이 오늘 또 앉아 네.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서상우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하일입니다. 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무 말 듣지 않지 예고를 미리. 네. 오늘 주제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얘기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노래입니다. 네, 무덤까지 가져갈 네. 노래 첫 번째 무덤 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무덤송. 무덤송. 무덤에서 듣기 좋은 노래. 무덤에서 듣기 좋은 노래는 아니고 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노래였는데 주제가 무덤에서 듣기 좋은 노래가 돼버렸네요. 첫 번째 노래는 이건 조니 캐시라는 분이 커버한 노래예요. 사실 이게 허트가 원곡이 이제 나인인치 네일즈라는 밴드가 원곡 연작자들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부르신 노래인데 저는 이 버전이 개인적으로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나인인치 네일즈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는 이제 보컬 다들 좀 젊은 나이대들이었어서 가사 내용이 뭔가 약간 살다 보니 한 번씩 떠나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 젊은 나이가 부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삶의 그 연륜이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부른 버전이 저는 좀 더 뭔가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한 살씩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계속 듣는 노래예요.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네? 네. 이거 무덤까지 가져갈 노래라기보다 약간 느낌이 무덤 들어갈 때 지금 무덤에 있어서 무덤에 있을 때 누워서 틀어줬으면 좋은 인생이었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화성이 좋은 음악들도 좋아하고 반대로는 또 진도 비트가 좋은 음악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듣는 편인데 이런 거 들으면 뭔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앨범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묘 앨범. 레너드 스키너드의 심플맨이라는 건데 정말 이거 같은 있어요. 경우는 제가 이것도 원래는 커버 버전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데프톤즈라는 밴드가 커버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앨범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음악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어릴 때 용돈 모아서 산 첫 앨범이었는데 CD로 B사이드 레어리티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이 노래도 가사 때문에 들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라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우면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흔하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떤 사람의 실질적인 조언 대신 그냥 약간 노래로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계속 듣게 되는 노래인데 아무래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데프톤즈보다는 원작자가 주는 힘이 좀 더 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갖다가 시동 걸면 바로 켜요. 운전할 때 바로 시동 걸고 나서 바로 키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딱 출발할 때 요런 디테일 좋아요. 이 느낌이다 이러고 그럼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아까 전에 아이 씨가 네. 곡 설명하는데 댓글에서 네. 엄마 설명 듣는 아들이라고. 아, 너? 예, 너? 신난다. 내가 형보단 젊어 보이는 거야. 아, 당연하지. 바로 다음 곡 준비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So what? So what? So what? 야, 모르겠다. 비스티 보이스. 뭘 거야? 이건 언제 들어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쌓인 게 많을 때 길거리를 걸으면서 뭔가 화가 날 때 약간 누구한테도 화낼 용기는 없지만 막 화가 났을 때 막 춤추면서 막 약간 고개 이렇게 하면서 듣는 노래야. 사실 기분 너무 좋은 게 내가 간만에 내가 좀 아는 팀이 나왔어. 비스티 보이. 제가 이게 3회째인데 1회 때 선우정원님도 그렇고 네, 저도 봤어요. 아 막 재즈 막 이런 거 하는데 저 재즈 잘 모르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팀이에요 지금. 250불 정도가 있었는데 기타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808 요즘 유행하는 808 드럼 머신을 봤대요. 근데 나는 이미 기타가 있고
드럼머신 없는데 아이씨, 뭐 사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럼머신을 사서 비트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힙합이 엄청 이제 부흥하던 시기여서 우리 친구들밖에 안 오는데 그냥 랩 할까 이래서 비트를 만들고 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배경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첫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전 배경이나 다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아이리 형이랑 어디 다니면서 오늘같이 재밌는 거 처음이에요. 오빠 자꾸 혼자 웃어요. 아, 나 아니 내 가르마가 이렇게 너무 다소곳하게 나오는데. 댓글 때문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 지금. 약간 지금 저기가 하나가 우리 다 모른 척 해주는 걸로 해요. 알겠어. 오케이. 그만 놀리고 네. 노래 듣고 하나가 살짝 중간에 거슬려. 한 오? 오? 느낌. 아 이거 텔레토비 잠깐만. 텔레토비 잠깐만. 이거 이게 어퍼펙트 서클이라는 밴드가 저 어릴 때 굉장히 싫어하는 밴드였어요.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촌 형이 이들의 음악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진짜 아 너가 모르도 그런가 끝나지 말고. 네 이거 음악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사촌 형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진짜. 예전에 그래서 되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공감됐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뭐였지?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음악 영화 비긴어게? 아니 말고 비긴어게? 그 되게 약간 싱스트리트. 영한 친구들 나와서 싱스트리트. 싱스트리트 아~ 싱스트리트의 주인공이 형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아~ 어릴 때 형이 맨날 레코드판 해가지고 이게 밴드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들을 너가 들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걸 들으면 네가 어떤 식의 차이를 느낄 것이다 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저한테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네. 이거는 뭐야? 이것도 약간 분노인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무엘이 사촌형을 좀 빙의하자면 이 음악 제이딜라와 슬럼빌리지를 모르면 음악을 모른다 라고 많이 단언할 수 있는 이런 제 최애 그룹 중에 하나고요. 아 제이딜라는 알죠? 제이딜라의 그룹이야. 아~ 짱이다. 이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하는 뭐 트라이코 퀘스트나 데일라소 네이리프텅스 사운드를 이제 아예 샘플링이나 뭐 드럼 찍는 거나 이런 모든 시퀀싱 같은 레벨을 아예 완전 몇 단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계속 이제 노래만 좀 듣기 그러니까 네. 요번에 나온 앨범 얘기를 계속 이어서 조금 해보면은 네. 그것도 듣자. 아 들어볼까요? 아 어쩌세요? 괜찮으세요? 좋죠. 네, 네. 네. 완전 좋죠. 라이브 하자. Pink, yellow, and green. Rest of juicy and cigarette. So, and this you got it water under control and the people with. My down over the sack and I'm a shit to part and say. Set by guns, how about a can noise? I'm gonna eat on a bang. Peaches and cigarettes. She don't want to go. She don't want to go. I wanna know about the grapes. God damn, we fine. Apples and sweet. Peaches and Lives. 설명 한번 살짝 해주세요. 어떤 곡이? 이 노래는 일단 앨범에 실리기 전에 아이리 형이 원래 솔로 싱글로 발매되려고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형이 설명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곡은 일단 비니셔스라는 이제 얼마 전에 네, 앨범이 나온 비니셔스 앨범은 필청 음반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비니셔스예요. 서성열 씨 곡인데요. 데프톤즈의 네. 폴린더스. 이거는 이제 아이리 형이 아까 전전곡 제목이 뭐였죠? 그게? 비스트 워치 원? 네 그거의 제 서사물 버전이에요. 제가 화가 날 때 아, 설거지하다 아, 네. 서사물의 설거지송. 뭔가 약간 데프톤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프톤즈가 이 노래를 기점으로 그 전에 데프톤즈와 이 노래 이후의 데프톤즈로 저는 좀 갈린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약간 디만 느낌이 좀 강한 밴드였으면 이 노래를 통해서 약간 좀 더 다채로워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데프톤즈의 색을 약간 갈색 계열로 표현을 하면 스케이트보드장에 이분들이 다 보드를 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장에 어린 꼬마들이 이제 약간 그
어린 그런 약간 어린 멋진 바이브로 막 이렇게 보드를 타고 노는 게 이전까지의 데프톤즈 바이브였다면 이거는 약간 좀 성숙한 느낌의 데프톤즈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와중에 데프톤즈 본연의 강한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날 때 많이 들어요. 화가 날 때 그리고 제가 보드 탈 때. 이건 뭐야? 울트라복스의 비에나라는 곡인데 이제 몇 곡의 싱글을 빼면은 그렇게 막 주목받거나 뭐 그렇진 않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싱글 같은 것도 뭐 이제 수상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밴드가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거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면 뮤직비디오요? 제가 말하는 그 약간 그 세계로 가게 된다는 그 말을 세계 어떤 세계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알겠습니다. 비디오 상의 세계가 있는데 약간 스푸키하고 좀 그런 세계가 있어요. 아주 낭만적인. 저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사무엘님이 고르신 마지막 곡 도일 브렘홀 2세. 2세. 2세가 중요해요. 그 I 써 있어요. 2. 정확하게. 네. 네. Mama can't help you no more. 이게 이거는 비교적 제가 최근 에 고른 곡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듣는 기준이 거의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선곡 기준도 나는 무덤 들어갈 때 뭔가 약간 아 무덤에서도 들려도 안 질릴 음악이 아니고 그냥 그때 곡의 기억들에 담겨있는 그 기억을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짜본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최근에 느낀 건데 20대 초중반까지는 몰랐는데 후반 되니까 약간 느끼는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느 순간부터 음악하면서 천천히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정도의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정작 제 약간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이 돈지도 꽤 됐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났을 때 갑자기 제목이 구글에 뜬 거예요. Mama can't help you. 네. 이거는 이제 아이어토 모레이라라고 라는 이제 드러머랑 제코 페스토리오스랑 그 베이스 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웨더 리포트 멤버들이 만든 곡인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랩하면서 원시인이라는 컨셉을 담았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생각했죠. 이 바비 맥페린이 막 플레이어 플레이어 막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어. 막 샤우팅하는 부분이 이제 곧 나오는데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난리 나는 파티가 나고 에버랜드 가고 싶어. 에버랜드 정글 탐험 보트. 근데 진짜 신선해. 나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찾아서 이런 거를 발매하는 걸 처음 봤어. 뭐 이런 거를 뭐 진짜 막말로 에버랜드 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는 처음 이런 느낌의 거. 되게 힙합도 그렇고 요즘 악기들이 되게 다 단촐해지고 소속적이 되고 되게 프라이멀 원시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좀 요즘 좀 앞서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끔 노래 집에서 발가벗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세요? 평소에?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노래 한번 듣잖아요? 네. 느낌 달라요. 들어 진짜 집에서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약간 요 노래 들으니까 너무 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기 위해 벗으시는 거예요? 벗었는데 음악을 듣는 거야? 아니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벗는 거야? 중요한 거야. 진짜. 만약에 이게 음악을 듣기 위해 벗는다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지? 아니지. 둘 다 이상한데? 진짜 제가 주때 있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자 시작 한번 이제 준비하자. 나 오늘 음악 들어야지. 소름 돋는다. 사실 이게 샤워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방에서 그냥 다 벗고 들어가서 씻는 편이어서 틀어놨는데 벗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들었는데 그 원시적이긴 하다. 네, 그 원시 이 노래 지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
후기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와 이거 오늘 방송 이거 벗고 음악 듣기. 저희 죄송한데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노래 다 듣고 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 너무 무서워. 기승전 나체로 끝나는 거라면. 근데 이거 나체로 들으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우리 오늘 아니야. 스태프분들 다 나가지 마.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초자연의 상태. 초자연의 상태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요. 아 에어컨. 온몸에 그 시원한 바람. 그 와중에 비까지 오면 더 좀 더. 맞아 맞아. 무드 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다 같이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들 다 절로 넘어 저걸로 해서. 네. 다 영상을 찾아보고 네.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른 게스트 분들과 무덤송 5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노래 틀어주세요. 뮤직 TV